반갑습니다. 허비경제 TV입니다. 네, 포홀이고요. 오늘 주가는 보합 정도 위쪽으로 일단 시도를 점점 강하게 해주고 있죠. 캔들은 빨간불이고 뭐 가격이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하단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안 좋기 때문에 그 패턴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 반도체가 역시나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2차전지 종목들이 양봉들을 좀 보여주고 바이오 일부 종목들도 괜찮은 양봉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다 테마 형태. 그 다음에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간보 간당간당 했다가 낸 애들은 막 급등하고 또 간보 못낸 애들은 막 거래 정지되고 이러고 난리도 아니죠. 이것도 이제 얼추 다 일정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오늘 흐름만 보면은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주도권에서 우위에 설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오늘 뭐 SDI나 그다음에 뭐 LNF나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괜찮았고요. 지금 제가 2차전지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된다. 포홀은 이전에 철강주들을 우리가 또 같이 보고 했지만 현대제철 그다음에 뭐 동국제강 네, 지금 저점 라인. 제가 지난번에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그 최강 종목들이 이제 얼추 다 찍을 가격들을 찍었다. 반등 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동국제가 현대제철 둘다 저점을 추가적으로 더 이탈하는 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탄소 배출 이슈가 이제 맞물리면서 그 주가락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최강 쪽 종목들도 가끔씩은 한 번씩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이전처럼 막 대량으로 좀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줬고, 연기금 빨간불 뭐 금투방 빨간불은 뭐 의미 없고요. 보험투신 매도가 조금 나와가지고 사실 연기금 매수가 조금은 의미가 약해지긴 했죠. 기타법인 뭐 매도 나온 거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키움 쪽 매도 우위 나오는 거 이거 꾸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막못 올라가는 구간에서 키움 매수가 계속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반등이 진짜 잘못 나옵니다. 그리고 윗꼬리도 많이 나오고 올라오다가 뚝배기를 많이 맞아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것도 포울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완성형 배터리 종목들이나 전고체 종목들, 뭐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빔, LNF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업종 분위기가 딱히 막 엄청 꺾이거나, 막 갑자기 막 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주거나,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포홀한테, 지금은 2차전지 종목들이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될 구간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다음 주 초반, 월요일, 화요일, 제가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영상 찍을 때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2차전지 턴이 한번 와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애매했죠. 시장이 FOMC 전날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고, 그거에 대한 조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대장주들이 뭐 올라온 게 약간 시장을 좀 커버하는 형태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업종 강세가 나왔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일부 종목들만 빨간불을 보여줬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일단 필요한 거는 2차전지 쪽에 전방위적으로 좀 빨간불들이 많이 쫙 찍혀주는 거. 그때 포홀도 양봉 보여주고 44만 원 위로 주가 올려주는 거. 이거 3%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포홀이 4%, 5% 캔들 이렇게 못 보여주는 애가 아니거든요. 앞에 이제 나왔던 게, 이때도 저가 대비 고가 하면은, 종가 하면은 4.5%, 2%. 그 다음에 3%, 5%, 이날도 6%. 지금 냉정하게 3.5% 정도만 올려도 이 가격 라인 위쪽으로 그냥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탈환하는 게 다음 주 초반 포홀한테는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기관 쪽에 일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밀렸지만 지금 그래도 약간의 그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2차전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그쪽의 포지션 유입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을 좀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시장 좀 지루하면은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는 거 저는 또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이번 주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벤트가 중간에 끼는 바람에 FOMC가.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한주 동안 진행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익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최대한 챙겨가야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